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낚시TV님 밤중에 새 세팅을 한번 가르쳐보도록 합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밤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낚시TV님께서는 제가 저를 만나기 이전 6개월 후로 한번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6개월 후 그때는 제가 전대 낚시 배우기 이전에는 거기 저 우리가 왕초보 쓸 때 낚시 때 그 사는 거 있잖아요. 릴하고 다달리가 있는 거 그 뭐 한 2-3만 원 대주면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낚시를 전대 배웠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준 거는 아니고 본인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낚시를 하고 이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비거리가 정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떤 순간에 제가 낚시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냈죠. 한 몇 개월 지나고 그동안에 몇 개월을 지내오는 일에 동시에 제가 개세팅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개세팅을 많이 가르치고 그래 한 결과에 한 지금 한 같이 낚시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캐스팅도 꽤 잘합니다. 캐스팅에 한번 한 20문매 정도 달고 일한다면 20문매 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 봤습니다. 교육을 시키 본 결과에 지금 한 80에서 한 100m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캐스팅 정수리 캐스팅은 어저께 부로 끝났고 자 정수리 캐스팅이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자체 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가 제가 앞에 안 나가도 지도를 이렇게 얼마나 좋은가 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자 잘한다면은 우리 낚시TV 유튜브도 합니다. 낚시TV 유튜브도 하는데 그 유튜브에 낚시TV라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잘 치게 된다면은 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에 낚시 때 그거 한 2-3만 원짜리 쓰다가 2-3만 원짜리 쓰다가 제가 낚싯대를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로 캐스팅 해본 결과는 어때요? 이 낚싯대로 하니까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 같고 던질 때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낚싯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셨죠. 그 어디 제품이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낚싯대 들고 이렇게 들고 이 낚싯대는 해산용도 해산은 밝히지 말고 해산용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코팅을 해놨고 이거는 파란 간단하게 예, 중간에 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3호대 5m 30짜리 대입니다. 자, 릴 소개시켜주세요. 릴은 6,000번입니다. 네, 6,000번 릴이죠. 자, 이 낚싯대로 제가 이 낚싯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 낚싯대로 제가 원투를 주로 이런 대를 가지고 많이 하다가 이 제가 손때 다 묻은 거를 갖다가 뭐 낚싯대는 원 쓰는 거는 아닙니다. 저 선물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저 손맛 다 반이는 낚싯대입니다. 무슨 고기든지 이걸로 참 많이 걸어내봤죠. 자, 그래서 우리 팬분이 캐스팅을 잘하고 이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캐스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80에서 80 정도에서 100m 이상은 지금 그렇게 주름 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가서 지금 저 캐스팅을 하기 전에 밑에 놔놓고 저 낚싯대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 날씨 때입니다. 해수면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해수면은 바뀌지는 않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게 손잡이죠? 날씨 때 끝을, 이게 손잡이입니다. 나중에 게스팅 할 때 여러분들 잔디 보십시오. 자, 이렇게 릴 장착이 돼지가 있고,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호 추가고, 20호 이거 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20호가, 이 20호가 80에서 100m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16도 100%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16도, 그게 80에서도 100%, 또 100m 100%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나가서 우리 낚시TV님 계속 캐스팅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교육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캐스팅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나는 뒤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캐스팅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감는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자, 밤중에도 팬분이 저인데 캐스팅 연습하자고 난리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잡으겠습니다. 아, 좋았다. 자, 여러분, 저기 바로 머리에서만 치는 점수리 캐스팅입니다. 점수리 캐스팅인데, 오늘 낚시TV님께서 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한 10m 한 20~30 정도 됩니다. 자, 또 셋. 그래, 좋아서.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캐스팅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끼를 달고 또 하는 그 점을, 미끼를 달고 낚싯대를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하라는 장면까지 제가 방금 지도를 했습니다.
개세팅은 혼자서 할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개세팅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때요? 손맛이 귀걸이와 캐스팅 맛이 짜릿합니다. 짜릿하고 또 스트레스 쌓인 건 어떻게 돼요? 다 풀려요. 개세팅 할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기 확 풀리죠? 네. 기분 좋고, 그죠? 자, 오늘도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나와서 개세팅을 해봤는데 개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점수리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점수리 개세팅을 오늘 완전히 이제 마지막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가차주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 개세팅을 내일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각오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날씨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산면은 바뀌지도 않겠습니다. 자, 끝까지 인사해. 끝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